네, 오늘은 그 루시안 캐릭터로 한번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계정에는 그 풍속성을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막시민, 그 다음에 루시안, 그 다음에 밀라. 요 캐릭터는 이제 풍속성 위주의 스킬이 많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풍속성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사냥이 끝난 후에는 아이템을 그룬 창고를 이용해서 이제 공유를 해서 다른 캐릭터가 잠시 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스탯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루시안은 그 찌르기 루시안입니다. 그래서 핵을 올리지 않고 스텝을 위주로 올리면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루시안은 그 찌르기를 하든 뭐 배기를 하든 물복을 하든 모든 타입이 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루시안 캐릭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 그75 랩제였나 그 아쉴리드라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크리티컬 옵션이 굉장히 높은 그 아이템이어서 그 무기를 착용하고 이제 사냥을 하면은 무조건 최고 데미지가 떴었어요. 그래서 그 최고 데미지가 뜨는 재미로 키우다가 그동안 이제 테일즈 위버가 뭐 점핑 퀘스트라든지 뭐 그림자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 굉장히 캐릭터를 빨리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창고 캐릭이었던 그 루시안이 지금은 267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크다가 보면 270이 되고, 270이 넘으면 이제 뭐 신전 사냥도 가고 그렇게 되겠죠. 일단은 지금 레어 아이템 드롭 그 버프가 27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사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비를 안 보여드렸네요. 일단 장비는 그냥 시오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페도라 세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는 이것도 그냥 주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애정이 있는 캐릭터라면 뭐 7강까지 이제 강화를 시켜서 쓰긴 하겠지만, 이 캐릭터는 그냥 원래 창고 캐릭이었다가 그냥 심심할 때 가끔씩 그냥 그 시오칸 모루 무기 엄마 사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죠. 일단 오늘 1일 퀘스트는 주방 보스랑 도서관 보스를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보스는 마공 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보스방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죽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주방하고 모루 위주로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일 퀘스트가 있으면 이 시오칸까지 바로 이제 텔레포트가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해요. 없으면은 이제 그팀 게시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컴퓨터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이제 그부 캐릭터를 접속시켜서 팀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루시안의 좋은 점중 하나가 이제 이스케이프라고 해서 맵의 그 어떤 지역에 무작위로 텔레포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큰 맵일 경우에 이렇게 단번에 보스방 가까이 있는 지역까지 텔레포트를 우연히 하게 되면은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소울링크 스킬을 이제 한 번씩 사용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사용을 해줘야 이제 소울 레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겠죠. 처음에는 이제 축내가 데미지가 높아서 그걸 쭉 썼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 축내 데미지가 잘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찌르기 캐릭터니까 이제 뭐 살이라든지 뭐 비염파 이런 스킬을 주로 썼었는데, 이제 뭐 바람 계열 스킬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소용돌이라는 이 연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모루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방패를 사용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스핀 같은 경우에는 방패가 있어도 사실 방패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모루를 9번 잡고 나머지 한 번은 이제 주방에 있는 보스를 잡도록 할게요. 지금 아티팩트의 효과 때문에 고르고니아라는 몬스터로 변신을 하면서 공격력이 상승하는 그런 버프가 이제 발동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루시안이나 디버프를 가진 그런 막시맨 같은 캐릭터만 그 시오칸 보스한테 맥댐을 띄울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오칸 보스들이 크게 하향이 되면서 웬만한 캐릭터들은 다9999 데미지를 띄울 수 있게 됐어요. 이왕 선심 쓰는 김에 그 2차 각성도 그냥 예냥불 포인트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2차 각성 재료를 파시는 분들이 또 아우성을 칠것 같죠. 어차피 지금 각성은 4차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2차까지 그냥 쉽게 그 냉약불 포인트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3차나 4차 각성 재료는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재료들은 충분히 비싸게 유저들끼리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접 캐릭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콤보가 잘안 끊기고 계속 연결이 된다는 점이에요. 액션 스킬 사용하는 캐릭터들은 콤보가 왠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소한 거긴 하지만 이제 그 칸타파르스의 그 카페에서 파는 이 허니브레드라는 이제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은 이제 포션과는 다르게 일정 시간마다 이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은근히 이런 소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그 체력이 아주 조금 남았을 때 이런 요리 아이템이 이제 발동이 되면서 생존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령의 신전 같은 좀 어려운 사냥터에서 주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 체력 2만이 굉장히 적게 느껴져요. 한 3만까지는 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테일즈 위버 M이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 곧 출시가 될것 같죠. 미리 이제 영상을 좀 보기는 했는데, 이 모바일 게임 특성상 그 PC처럼 그렇게 섬세한 컨트롤이 좀 어려워서 과연 이게 PC용만큼 재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모바일 게임을 잘안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조작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그 양산형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은 화면에 이제 그 터치할 수 있는 버튼이 가득하고 실제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화면은 굉장히 작아서 도대체 내가 이런 게임을 하면서 무슨 재미를 느끼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재밌게 즐기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말이죠. 한 번만 더 잡고 주방으로 가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캐릭터가 그 팀원에게도 이제 좋은 상태 이상 버프를 주는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캐릭터를 요즘은 유틸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유지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속 업 증가 이그 스킬이 있어서 이게 뭐 공격력을 올려주는 그런 스킬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스킬이단 말이죠. 맵이 굉장히 큰 경우, 이동 거리가 좀긴 경우에는 그런 스킬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막시민이나 그 이제 루시안 캐릭터가 이제 옆에서 지나가면은 은근히 이제 스피드업을 좀 걸어주길 바라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방에 들어왔는데 주방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그 주정뱅이 보스를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따로 이스케이프를 쓰지는 않고 있어요. 주정뱅이는 뭐 그냥 주변에 소환하는 그런 수통만 제거를 해주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몬스터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비염파 대신에 사용하는 실프 커터라는 스킬인데요. 사실 이 바람이 좀 천천히 퍼지기도 하고 그 소리 효과가 좀 쓸데없이 커가지고 저는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스킬은 아니에요. 근데 바람 계열이고 이제 데미지가 좋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쓰기는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일일 퀘스트 사냥을 마쳤고요. 이제 빙고만 맞추면 오늘 할 일이 끝날 것 같네요. 그 최근에 패치를 통해서 이렇게 클럽 창고로 가는 워프가 네냐프레 생겼는데 이게 이제 NPC한테 말을 걸러갈 때좀 실수로 클릭을 하게 돼가지고 이런 게 오히려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